죽겠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약으로 삼아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로 생각하면 부모님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딱 그거 하나. 참고 견디고 노력하는 거를 줬더라고요. 경제는 나이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등을 돌리지 않고까지는 제가 하고 싶어요. 내 몸 관리 안 해서 내 사생활이 지저분해서 추하게 연기하고 싶지 않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 안기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배우 성동일. 천의 얼굴 성동일 씨의 명품 연기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성동일 씨와 함께한 게릴라 데이트 끝! 아. 네, 성동일 씨. 아, 요즘 연기 대단합니다. 네. 그, 특히 그 치아에 정말 썩은이처럼 이렇게 분장해서. 어, 저는 요새 정말로 치아 건강이 안 좋으신가 했더니 멀쩡하시네요, 보니까. 네, 제가 참... 리액션이 네. 이렇게 안 좋아서. 네, 저도 성동일 선배님 좋아하지만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 나 천지호야 하시면서 이렇게 볼에 진한 뽀뽀를 하셨던 남자분 정말로 소원 푸셨을 것 같은데요. 다 게릴라 데이트 덕분입니다. 네, 드라마 추노 장면 나왔지만 그 명대사입니다. 은혜는 안 갚아도 원수는 갚는다. 명대사를 남겼는데 추노의 성동일 씨가 있다면 저희 연예가 중계는 윤영빈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나란 말로 인사를 하실까요? 네. 네,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좀 배가 좀 출출할 시간 아닙니까? 네. 두 분은 야식 뭐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토요일 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족발이나 보쌈 종류가. 예. 저는 약간 얇은 피자, 피클도 많이 좀 부탁드려요. 아, 그래요? 네. 살찝니다. 네. 자제하세요. 자, 아무튼, 이윤지 씨가 추천하는 야식. 피자의 나라. 오늘은 이태리에 계시는 제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있어요, 진짜? 보나세라 아뚜띠. 이태리에 계신 12제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월드스타 핫뉴스 준비했고요. 윤영빈의 조금 불편한 인터뷰. 오늘은 피자를 한 5판 정도는 거뜬히 드실 것 같은 가수 김종국 씨와 함께 불편해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네. 때리시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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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도 이렇게... 뭐 복싱 이렇게 아 이게 뭐예요? 저 콧물도 나고 출근 아 왜 나는 거예요? 윤영빈의 조금 불편한 인터뷰. 여성들의 로망이었던 돌아온 한 남자 바로 이 사람 김종국 씨와 함께합니다. 보니까 다 실내에서 하던 또 밖에서 춥게 아직 겨울이죠? 예, 아직 겨울이죠. 네. 네, 아직 얼음 살얼음이 아직 되게 얼려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 절대 이 인터뷰를 하는 중간에 네. 때리시면 안 됩니다. 아, 저는 원래 방송 중에 안 때려요. 다 끝나고 원래 저는 아 근데 학창 시절에는 솔직히 좀 주먹질도 좀 하시고 김도끼 씨 주먹질이 뭐예요? 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방황할 수도 있고 청소년 시기에 네. 약간 깡패짓도 하시고 깡패짓 재밌네요. 도끼 자국 있다고 이렇게 김도끼 아니세요? 아 제가 왜 그랬을까요? 형 죄송합니다. 형.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별명이 있으면 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궁금하게. 근데 저분 뭐예요? 이분은 한 역할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저 일어나셔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2005년에 방송 3사 가요대상을 다 석권하신. 예. 2005년 방송 3사 가요대상을 전부 석권. 당시 모든 여성들의 한 남자였던 김종국 씨.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일이죠. 사실은 원조 짐승남이시잖아요. 저는 그냥 짐승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뭐 복싱. 이렇게 아 이게 뭐예요? 아 지금 이게 뭐냐고요 지금 방송.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뭐 무슨 날이 풀렸다고 이게 아 저기 뭐 하시는 일 없으신 것 같은데 잠깐 여기 일로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예. 네, 자꾸 이렇게 멋있게 예 네, 잠깐 섞여서 다 정리해 주셨어요. 네. 1년 3개월 만에 신곡 이 사람이다로 돌아온 김종국 씨 최근 활발한 활동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건가요? 음악 프로에서 좁아진 입지를 좀 이제 예능이나 네. 혹은 이제 다른 인터뷰나 이런 데서 좀 얼굴 많이 비침으로써 예. 씁쓸하시던데요. 걸그룹 중에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니콜이요. 가라에? 네네. 제가 유일하게 네.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도 하고 예, 그럴 수 있는 예. 얼마 전에 그 차 안에서 키스를 나눴다는 여자친구분이
이제 성인됐어. 네. 이제 성인됐다고요. 네. 형이지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었던 형 있으실까요? 어떠세요? 그 저기 남자의 네. 자격에서. 김성균 형? 아, 김성균 씨요? 아니 누구? 아, 전 됐어요. 전 안 때리고 싶은 형이 없어요. 아니 그게 제가 뭐가 때려준 얘기 했는데. 이거는 편집 때리지. 성균이 형 진심이 아니에요. 좀 담아두는 성격이 뭐 없잖아 있긴 있어요. 예, 있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쉽게 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기 많은 저기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잘 지나간다고 해서 아 나는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예. 올해 윤은혜 씨와 연락한 적이 있다 없다. 올해 있죠. 오, 예. 난 강호동보다 이재석이 더 좋다. 야, 왜 이래요 정말 이거. 이거 예스 오 노 필요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럼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아무래도 유치한 질문이에요. 유치한 질문. 형은 저기 전문적으로 좀 뭐 전문. 하셨던 분이 있잖아요. 예. 권투를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죠. 윤은혜 씨와 연락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 그럼요. 이제 명절 때 이런 때는 이제 아무래도. 같이 인사드리러. 아, 그럼요. 지금 뭐가 그럼요. 뭐요, 윤은혜 씨요? 그게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가 있죠. 네. 그 후회의 어떤 정도가 뭐, 정말 땅을 치며 후회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아쉬웠느냐의 정도 어느 차이? 예. 아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봉선 씨랑은 결혼하고 싶으시죠? 제가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별 말을 다 했네요.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굉장히 또 저의 어떤 네. 이상형이 또 굉장히 또 근접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커머 네. 시절부터 지금까지 총 11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한 김종국 씨. 그런데 그의 노래엔 유독 남자의 사랑에 대한 가사들이 많았는데요. 표현 못하고 진심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데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 노래를 통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걸 전달하고 좀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곡들. 아니 진짜 남자세요. 저희 남자의 자격이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티오가 나나요?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의 삶의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또 그리고 많은 분들과 세상에서 함께 그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중가수로 계속 앞으로도 좀, 예, 좀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느낌. 가수로서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김종국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늘 어디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인터뷰 내내 병풍만 잡고 있던 조언에 대한 김종국 씨의 배려. 많이 모르죠. 많이 모르죠. 자, 어느덧 데뷔 16년 차 대중가수 김종국 씨와의 진솔한 데이트였습니다. 월드스타 한뉴스입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되네요. 한 모델 나오미 캠벨이 자신의 운전사를 폭행해 수배 명단에 올랐던 소식입니다. 나미 캠벨이 운전사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하이힐로 눈을 가격했다고 하는데요. 피해 남성은 오른쪽 눈이 붓고 멍들었다고 합니다. 폭행 후 사라진 나오미 캠벨은 현재 경찰의 수배 명단에 오른 상태. 이에 그녀의 변호사 측은 캠벨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오미 캠벨은 가정부에게 전화기를 던지고 공항 경찰을 폭행하는 등 그동안 여러 번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얼마 전 아이키 국민을 돕기 위해 자선쇼를 주최했던 나오미 캠벨. 나쁜 나오미는 싫어요. 좋은 나오미가 좋아요. 생방송 중에 생긴 크고 작은 해프닝을 공개합니다. 자, 이곳은 루마니아. 생방송 중 한 남성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잘 보면 마이크가 거꾸로입니다. 립싱크 너무 티내시는 거 아닌가요? 자, 이번엔 호주입니다. 생방송 중 한 기상캐스터가 펠리컨에게 엉덩이를 집중.